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셈바 때 늘 한 번씩은 듣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왔습니다. 뭔가요? 오늘의 주제, 보드의 칩셋별 기능 차이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B360하고 Z390 둘 중에 어느 게 좋나요? 혹은 B450하고 B350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칩셋별로 기능이 어떤 게 추가되고 어떤 게 빠지는지 인텔, AMD 할 것 없이 최근에 쓰는 메인보드 몽땅 정리해 왔습니다. 근데 우선 이거를 보기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거 뭐냐면은 어떤 CPU를 어떤 메인보드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기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똑같은 B450인데 어떤 메인보드는 3600도 제대로 못 받쳐준다고 표기해야 될고요. 어떤 메인보드들은 3700, 3800까지도 쓸 수 있다 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물론 이 표가 완벽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MOSFET의 효율이나 뭐 온도에 따른 변화, 뭐 설계에 따른 변화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캐피시터, 모든 거를 다 감안한 게 아니라 단순 MOSFET의 출력 곱하기 개수에서 최대 출력량이 얼마인가에 따른 계산법이기 때문에 한 80-90%는 맞다고 보시면 되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하여튼 이 표를 보시면 알지만 뭐다? 같은 칩셋의 보드끼리도 품질 편차가 있다. 품질 편차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보드를 고르시고 싶으시면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뭐 B450 품질 비교표, 아니면 X470 품질 비교표, Z390 품질 비교표, B360 품질 비교표 같은 여러가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요 주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딱 이거라니까요. 칩셋의 변경에 따른 어떤 기능이 넣고 빠지는가, 요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인텔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텔 거는 보시다시피 가격은 뭐 뒤로 가면 가서 싸진다 생각하면 돼요. Z보드들이 고가고 H보드 중에서 370은 좀 비싼 편에 속해요. 그게 중고가, B360이 중가나 중저가, 여러분이 많이 사는 거. H360은 저가형입니다. 당연히 H360이 기능이 많이 빠지겠죠. 특히 여러분이 오버클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인텔 보드는 Z보드가 아닌 이상은 램 오버고 CPU 오버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Z보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옛날에 뭐 B150 보드에 하이퍼보드에 오버클럭이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베이스클럭 오버라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일단 Z보드 아니면 오버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PCIe 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칩셋에서 나오는 레인이 있고 CPU에서 나오는 레인인데 제가 우선 CPU에서 나오는 레인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레인 연결 도식표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CPU에서 빠져나온 레인은 요 그래픽카드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픽카드를 한 개만 꽂을 경우에는 PCIe 16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레인이 16개로. 근데 레인이 그래픽카드 2개 꽂으면 8개로 나눠져서 동작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최대 대여폭이 줄어들겠죠. 절반으로. 근데 이렇게 딱 평등하게 8개 나눠하는 거는 Z시리즈밖에 없습니다. 이건 차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보시다시피 16 곱하기 1 혹은 8 곱하기 2 혹은 8 곱하기 1에 4 곱하기 2 더하기, 그래요. 최대치가 어찌됐든 16을 넘을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요건 전부 다 그래픽카드 슬롯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싸구려 메인보드 사더라도 그래픽카드가 요 레인에 발목 잡혀서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H350에도 아주 비싼 2080 Ti를 꽂더라도 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인텔은 CPU 레인은 기본이 20이에요. 20인데 왜 16밖에 못 쓰냐? 나머지 4는 칩셋하고 연결돼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칩셋에서 보시다시피 고가형인 Z390이나 Z370은 3.0 24 레인을 지원을 하고요. 뒤에 가면 갈수록 레인 숫자가 줄어듭니다. 이 칩셋에서 쓰는 레인은 아까 도식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뭐에 쓰냐면은 M.2 슬롯이라든지 SATA 슬롯, 아니면 USB 포트, 뭐 마우스 키보드 컨트롤, 뭐 이런 쪽에다가 사용하게 되거든요. 혹은 뭐 PCIe 다른 슬롯, 1배속 슬롯 그런 걸 지원하게 됩니다.
이 레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가지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칩셋 레인은 뭐 CPU 레인은 고정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레인 숫자가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말로 보자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싸구려 메인보드 쓰고 장치 여러개 꽂아 쓰시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 어느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장치 확장성에 연관이 있거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메모리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H310 같은 경우에는 DIMMS 채널 숫자가 1로 다소 적어서 최대 메모리 지원이 지원 용량도 적고 꽂을 수 있는 개수도 두 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메모리 채널 두 개고 뒤에 DIMMS 채널이 두 개면은 곱하기 해서 네 개까지 꽂을 수가 있거든요. 64이어까지 사용할 수 있거나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H310 빼고는 거의 다 동일하다. B360 버튼은 4개 꽂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옵테인 메모리를 볼게요. 옵테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안 쓰는 기능이에요. 하드디스크 같은 거 쓸 때 옵테인 메모리에 꽂았으면은 옵테인 메모리를 캐시로 사용해서 하드디스크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 SSD도 소폭 빨라지는 경우 있다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AMD 스톰이랑 비슷한 기능이고 여러분 안 쓰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옵테인 메모리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SSD 하나 더 사고 마세요. 총 USB 포트 지원. 이거 고가의 칩셋일수록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14개 쓰는 경우는 좀 드물죠. 그리고 14개 쓸 수 있다고 14개를 다 달아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보드 보시면은 고가의 메인보드가 분명 USB 포트가 많긴 하지만 14개 풀 사이즈로 다 달려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뭐 10개 이런 식으로 달려있죠. 최대 지원 숫자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달아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보드별로 여러분이 USB 내가 몇 개 필요한데 몇 개까지 지원하는지 보고 사세요.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SATA 포트 같은 경우에도 H310 빼고는 전부 다 6개는 지원을 합니다. 이 SATA 포트도 6개 지원하지만 포트가 4개밖에 없는 보드도 있으니까 그냥 보드별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최대 M.2 슬롯. 이 M.2 슬롯도 좀 애매한 게 사실 최대 M.2 슬롯보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레인을 늘려주는 그 브릿지 칩셋이란 게 있어요. 그런 거 달아주고 뭐 M.2 슬롯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USB 슬롯을 늘린다든지 SATA 슬롯을 늘린다든지 고급 메인보드는 더 늘려서 붙여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기본이 요만큼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칩셋 따라서 고급형 메인보드는 더 늘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고급형은 Z370이나 Z390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이 숫자보다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H310 아예 지원 안 한다고 적혀있지만 그 별도의 칩셋을 넣어서 한 개 정도는 지원해주는 그런 제품도 있고요. 레이드 지원. 레이드 요새 잘 안 쓰시죠? 레이드 지원해서 뭐 빠르게 쓸 바에 보통은 그냥 속도 빠른 SSD 하나 달고 말잖아요. NVMe.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원 유무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USB도 앞에 게 이제 USB 3.1 Gen 2, 뒤에 게 USB 3.1 Gen 1인데 앞에 거는 10기가급이고 뒤에 거는 5기가급입니다. 보시다시피 넉넉하게 지원을 해요. 넉넉하게. USB 최대 지원량도 전부 다 넉넉해요. H310 빼고. H310은 좀 아무래도 USB 최대 지원량이 좀 줄어듭니다. 3.1 포트는. 하지만 이거 애초에 그냥 한 개도 안 꽂아주는 경우도 많아요. 단가 절감을 위해서. 3.1 포트가 살짝 가열대가 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최대 지원량은 이만큼인데 이까지 다 지원하는 메인보드가 드뭅니다.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최대 지원치만큼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듀얼 GPU 지원은 슬라이랑 크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그래픽카드 두 개 꽂아서 이론적으로 성능을 뭐 180% 슬라이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요새는 NV링크라고 하죠. 아니면 크파 같은 경우에는 두 배 가까이 성능을 뻥튀기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원하는 게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요새 애초에 듀얼 GPU 사용도 잘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제대로 쓸 거면은 8배속 지원하는 건 이렇게 레인을 나눌 수 있는 Z390이나 Z370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칩셋에서 4배속을 추가를 해줘서 뭐 4배속 아니고 4레인이에요. 제가 많이 실수했는데 16, 4 혹은 뭐 8, 4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비균등이라 적어놨어요. 4레인을 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쓰시는 분도 드무니까. IRST 지원도 요새 사실 잘안 쓰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자주 쓰는 파일을 그 캐시 쪽에 옮겨준다든지 그런 기능을 지원하는 건데, 향상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제가 정확한 이름을 까먹었는데 밑에 잡어가 달아둘게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깔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안 깔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기 때문에 인텔 전용 기술이고요. 유심히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인텔 무선 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인텔 무선 랜 모듈의 일부 핵심 기능은 CPU에 옮겨놨습니다. I/O 다이 쪽에. 그래서 이거를 지원한다고 적혀 있는 경우에는 뭐 무선 랜을 사용할 때좀더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요새 다 그냥 뭐 따로 확장 모듈 달죠. 와이파이 모듈 달아 쓰는데 그 CPU에 그 기능은 없든 말든 뭐 AMD도 다 지원하고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고 이거는 하이 스피드 IO 레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칩셋 PCIe 레인이랑 합쳐져서 확장성에 영향을 줍니다. 인텔에서만 이 하이 스피드 IO 레인을 따로 표기를 하는데 AMD는 이거 표기 안 합니다. 이게 많은 맛은 좋긴 한데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확장 포트 다 쓰는 경우 드물잖아요. 물론 다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잘못 봤어요. 결과 쭉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메모리 몇개 꽂을 수 있나? 그거랑 그뭐 SATA 포트 정도. 엔더트 지원하나 안 하냐? 그리고 오버클럭 지원 유무. 요 정도밖에 차이를 못 느낍니다. 딴 거는 뭐 USB가 뭐 10개가 달려도 10개 다 쓰는 경우도 드물 거고요. 혹은 뭐 SATA 포트도 사실 6개 달리는 거 6개 다 쓰는 분이 그리 많진 않죠. 무선 랜뭐이 지원 유무 같은 것도 못 느낄 거고, 듀얼 GPU도 요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못 느낄 겁니다. 하여튼 모든 면에서 사실 큰 차이는 없고, 고급 칩셋이 확장성이 늘어나는 거나 정도 기억하시고, 오버클럭은 Z보드만 되는구나, 제대로 슬라이드 급하려면은 Z보드를 가야 되는 거나, 또는 그 메모리를 4개 이상 꽂으려면 H320은 피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용량 메모리 쓰실 거면은 H320 피하시면 좋아요. 딴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 빼고 이제 전원부 품질차나 이런 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MD 쪽을 한번 보죠. AMD는 인텔과 다르게 상당히 기능이 저렴한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오버클럭 쪽에 말이죠. 그러니까 CPU를 기본적으로 배수락을 해제해준 거에도 정말 감사한데, 최저가 A320 제품 빼고는 전부 다 CPU 오버나 램 오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A320에서도 램 오버는 지원이 돼요. 이게 AMD의 가장 큰 강점이죠. 물론 지금 나왔던 젠이나 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램 오버가 얼마 안 먹겠지만 앞으로 나올 젠 2는 정말 램 오버가 잘될 예정이거든요. CPU 오버는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가서 아쉬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지원 자체를 다 해주고, AMD는 자동 오버클럭 기능인 PBO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거 지원 유무가 꽤나 중요해집니다. 사실 PBO 지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CPU나 램 오버도 같이 지원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특히 CPU 오버요. 램 오버 둘째치고. 어찌됐든 인텔보다는 좀더 오버에 관해서는 여유롭게 풀어줬다라고 생각하세요. AMD 기본 CPU의 레인은 24예요, 24. 인텔보다 4가 더 많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4는 요 칩셋하고 신호 전달 주고받는데 빼버리고요. 그리고 16은 그래픽카드에 할당이 되고, 나머지 4, 이게 어디 쓰느냐? M.2 슬롯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M.2 한 개는 PCIe 3.0 그 4레인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형에도 M.2는 다 달려있다 보면 돼요. 없는 보드가 거의 없어요. M.2 PCIe 3.0 거기에 4레인인 거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칩셋 최대 레인, 여기서 이제 인텔하고 AMD의 차이점이 나뉩니다. 인텔은 칩셋 최대 레인이 아주 넉넉해요. 근데 AMD는 보시다시피 X570을 제외하고는 좀 빡빡합니다. 2.0 규격에 뭐 8레인만 있다든지 6레인만 있다든지 4레인만 있다든지 아주 빈약해요. 빈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확장성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인을 공유해서 뭐 M.2나 랜이나 SATA나 USB가 나눠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장성이 조금 부족해 보이긴 하죠. 다만 X570에서는 4.0 인텔의 2
두 배의 속도 규격을 가지고 있는 4.0의 16이라서 실제로 인텔 24랑 비교했을 때도 대역폭이 딸리지가 않습니다. 확장성이 딸리지 않는다는 거야. 메모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A320도 4개 꽂아 쓸 수 있는 보드도 있습니다. 뭐 EX320 같은 거 있잖아요. 메모리 채널은 넉넉해요. 기본적으로 다 듀얼 채널 지원하는 거는 뭐 인텔, AMD 똑같지만 DIMMS 채널 같은 경우에도 A320에서도 두 개를 지원할 정도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아 근데 이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저가형 사신 분들 뭐 메모리 32기가 이상 넣는 경우 별로 없으니까 에이 그냥 차이가 있구나 하고 보고 넘어가세요. 아까 옵테인 메모리 큰 의미 없다 그랬죠. 스토어미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스토어미 같은 경우에 뭐 B450, X470과 X370, B350을 나누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버그도 있고 속도 향상이 생각보다 폭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캐시량을 넘어가 버리면은 느려진 건 똑같고요. 이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요새 SSD만 싱글로 달아 쓰시는 분도 많으니까. 이제 총 USB 지원 포트도 인텔이나 AMD랑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타 최대 포트도 인텔이나 AMD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고만고만해요. 다만 대체적으로 뭐다? 인텔이 약간 많아 보인다. 뭐 그런 느낌 들어요. 근데 얘들도 어차피 뭐 추가 칩셋을 이용하든지 레인을 좀 더 빼서 사타 포트 늘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 포트보다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최대치라기보다 기본 지원하는 수치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치보다 더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타 포트도 의미가 없는 거죠. 뭐 M.2 슬롯도 큰 의미가 없고요. 다만 X470 밑에 X570 말고 470 밑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개는 보통 3.0 4레인인데 나머지 하나는 뭐 2.0 2레인이나 4레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역폭이 뚝 절반인 경우가 있어요. 1700까지만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는 잘 슬롯을 잘 보세요. 하나는 풀속도 뭐 3900까지 다 지원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뭐 2000 이하 1900까지 지원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잘 보시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최대 속도 나온 쪽에 꽂으셔야 돼요. AMD는 아무래도 칩셋에 나오는 대역폭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레인 숫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드 지원 같은 경우는 레이드 잘 안 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AMD는 좀 넉넉하게 레이드 지원을 해줍니다. B350에서도 다 지원해줘요. B450이나 뭐 USB 포트도 두 회사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인텔이 많이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넣어주는 거는 둘이 서로 차이가 없거든요. 보드 제조사가 넣어주는 건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듀얼 GPU도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이거는 이제 인텔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AMD 쪽에는 비어있는데 AMD에서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요거예요. X370이나 B350은 PBO 기능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메인보드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물론 뭐 크로스헤어 같은 상위급 메인보드들 아니면은 에즈라 보드 중에서 중급쯤 된 애들은 이 기능을 추가를 해놨더라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로. 하지만 지원 안 하는 보드도 상당히 많으니까 이 PBO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4자 붙은 제품으로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B450, X470 뭐 이런 애들 아니면은 새로 나올 X570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XFR이라는 거 요것도 A320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아요. 요 기능이 어떤 건지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XFR은 이제 추가 부스터 클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추가 부스터 클럭인데 클럭이 부스터가 더 높게 터진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5코어 클럭이 얼마만큼 더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이 더해진다든지 뭐 200이 더해진다. 그럼 0.1, 0.2가 더 올라갑니다. 자기 여유폭을 확인해서 기본적인 부스터 클럭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정상 동작하는 최대 부스터 범위 안에서 올코어를 조금 더 올려준다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PBO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상 동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700X 같은 경우에는 4.35잖아요. 그걸 넘어서서도 클럭을 더 터트려주는 게 PBO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터질 때는 4.45 이렇게도 터지더라고요. XFR은 정상 범위가 4.35였으면 2700이 그 안쪽으로만 터지는 건데 이제 클럭을 좀 더 더해주는 느낌. XFR이랑 PB2랑 두 개 한꺼번에 동작해서 실제적으로 부스터 클럭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원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A320은 빠집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된다 보시면 돼요. PBO를 쓰고 싶다.
해산된 PBO도 쓰고 싶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X470, B450 이상 보드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 빼고는 이제 나머지 보드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총평가를 한번 볼까요? AMD가 오버클럭에는 좀 더 여유롭게 저가형 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풀어줬다. 인텔은 Z보드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오버클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외에 확장성 차이가 꽤나 난다. 특히 요 최하위 칩셋인 A320이나 H320은 SATA 포트든 뭐 M.2든 USB든 대체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 사용 용도로는 B360이나 B450 정도를 제가 많이 추천드립니다. 다만 각 잡고 오버클럭 하려면은 뭐 Z보드 산다든지 X보드 사거나 아니면 AMD의 경우 B450 중에서 좀 전원부가 좋은 보드를 써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거 외에는 뭐 큰 차이는 없고 AMD 쪽에서나 이제 PBO나 XFR2를 제대로 쓰려면은 너무 싼 보드는 피하라, 아니면 구형 칩셋 보드는 피하라,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사실 결론은 별거 없죠. 예, 여러분이 요 표를 보고 내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이제 어떤 칩셋을 골라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 적혀있는 숫자만큼 보드가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보드 스펙표에서 USB 몇 개 지원한다든지 뭐 SATA 슬롯 몇 개라든지 M.2는 몇 개고 M.2 1, 2번 슬롯에 각각 속도는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다 확인해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비교는 어차피 다 나와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나와 있고요. 전원부 뭐 품질 비교하는 거는 제 영상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명이 상당히 길었는데 사실 별 거 없는데 제가 주저주저 떨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어찌됐든 내용이 자주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드디어 라이젠 젠2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